뭐야? 지강이 형 뭐야? 뭐야? 아, 야. 찬호 치명적이다. 이거 보이냐? 아. 치명적이네, 치명적. 찬호 치명적이다. 찬호 땅콩 시절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인형이 형 너무 불쌍하게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야? 되게 약간 흔하지 않은 사진들이다. 근데 이거를 네, 준비해주신 이유가 뭘죠? 뭐죠? 일단 앉자, 우리. 뭐죠? 이게 뭐죠? 뭐죠? 자, 삿포로. 이제 삿포로에 온 필링이랄까? 그런 뭔가의 이모션? 자신의 이모션을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일단은 뭐 삿포로에 왔는데 밖에 이제 눈 경치도 많이 보고 삿포로의 이제 분위기 굉장히 오겐키 데스카 하네요. 오겐키 데스카. 굉장히 그 기분이 어때? 약간 토크 약간 딱 던져달라고 지금 약간 사인 주네. 지란이요? 아 전요. 삿포로에 포로가 된 느낌이랄까. 아, 준비했어. 아, 멋있다, 멋있다. 그럼 네. 삿포로 삼행시고. 일단 잘 들어와. 삿포로의 매력이 너무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버럭버럭. 버럭롱. 버럭롱. 우리 찬호 삿포로 왔을 때 굉장히 기분 진짜 좋아 보이던데. 그렇게 헤어나는 건 처음 봤어. 아, 저는 오는데 동혁이도 봤을 거예요. 사슴이 이렇게. 아, 진짜로? 사슴이 이렇게 뛰어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깨끗하고 공기가 좋은가 봐요. 사슴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걸 하루 종일 차고 다녔잖아요. 공항에서부터 네 이름도 지어주고 이걸 본 우리 팬들이 아 같이 여행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진짜 공항에서부터 쭉 같이 와서 그런지 약간 뭔가 기분이 이상해. 그럼 동혁이 또 카메라 그냥 한번 보여줘. 난 동혁이가 불러줘. 카메라 부를 때 그 모습 보고 싶어. 동혁이의 애칭으로 한번 카메라 불러줘. 애기 안녕. 아, 그 톤 아니야. 그 톤 아니야. 이거 아니야. 통편집이야. 이거 카트하고 한번 다시고. 야, 없었던 왜, 겁니다. 왜 그래? 잘못했잖아. 아니, 그럼 이렇게 해줘. 애기야, 보고 싶을 거야. 이렇게 한 번만 해줘. 보고 싶을 거야? 이제 헤어지잖아, 코닉 워치랑.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우리 애기. 진짜 못해. 원하는 걸 해드렸으니 이거 안 들은 귀 삽니다. 왜 해달라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떠셨나요, BI? 저는 굉장히 설렜어요. 제가 내가 들은 얘기로는 너가 하도 밑에서만 찍어가지고 너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쓸 것이 없다는 90% 못 쓴다고 들었습니다. 90% 나왔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렇게만 찍고 팔이 아파가지고. 근데 BI가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어. 비행기 있는 동안 비행기 불이 꺼졌는데도 분명히 안 나올 거야 이게. 재밌었어. 병철이랑 진짜 사이가 좋았거든. 내 말동무가 돼줘서 고마워 병철아. 그래서 비아이는 외롭지 않아서 좋았다. 아 그치. 이름도 많이 지어줬고 밥도 같이 먹고 간장게장. 그 비행기가 간장게장 잘하더라고요. 간장게장 맛있게 먹었대. 맛집이야. 어쨌든 오늘 다들 즐거웠네요. 아무튼 재밌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그런 뭔가의 이유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모였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죠? 아이콘이 데뷔곡이 취향저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콘 멤버들의 취향을 좀 더 알 수 있는 특별한 게임을 좀 해볼 거예요. 첫 게임을 할 건데 이제 각 게임의 승리자한테는 스페셜 상품을 여기 상품을 싸고 있는 또 잠깐만 두 번은 안 속아. 나 안 속습니다. 이번에 울지도 않을 거고 메달도 안 받을 겁니다. 저번에 키를 본 팀이 있긴 해요. 안 이길 거야. 근데 즐거운 추억을 얻었잖아요. 인정. 뭐, 이 갑자기 훈훈한 마음을 먹어요. 좋아하시는 적이야. 그 상품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 네. 근데 상품이. 당연히 비밀이겠죠? 선상품을 해주시면 안 돼요? 오늘은 상품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오! 오, 이거 그러면은 자신 있다는 건데? 프레시한 진행. 예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활한 게임을 위해 오늘 하루 코니워치한테는 인사를 먼저. 그동안 반가웠어. 역시야. 기다려. 이따가. 또 볼 수 있을 거야. 또 보겠습니다. 너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게 일본으로 왔던 것 같아. 안녕, 진짜 보고 싶을 거야. 안녕, 바이. 내가 너랑 같이 뭐 얘기를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랑 오늘 헤어진다니 오늘 별로 좋진 않다. 고맙다. 안녕. 안녕. 오병철, 오늘 정말 즐거웠다. 너와 함께해서 나는 마음이 따뜻했어. 잘한다. 부사발라마스키. 누가 카트를 수비게 수비게.
장동 씨한테도 한번 이렇게 해줘. 따거, 니 옷을 신고러 김성 가입하여 와. 하나 밑장, 저 혼돈이 오무실 것 같아요. 잘한다. 체리한테도 해야지. Hi, hello, 체리. Oh, today was so happy day. We are perfect couple. 병철, 연애 시뮬레이션. 병현 씨, 오늘은 여기까지. 잘해. 네, A입니다. 아, 뭐야? A? 맞지 않아? 왜냐면은. 아, 그거 하지 말아요, 진짜. 아, 형, 목젖이 어딨어요? 목젖이 너무 웃겨.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아, 재밌네. 나 솔직히 이거 저희 백전 백승 예상합니다. 아니, 뭐 이런 거지. 내가 피자 좋아하냐, 햄버거 좋아하냐? 피자. 피자지. 그래. 저희는 진짜 뭐 샤워도 같이 하는 뭐 그런. 저희는 감추는 게 없고 서로 다 얘기해서. 제 뇌는 얘 뇌. 네. 니네 뇌네 내네 니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머리 갔어. 이번 게임의 상품은 사포로에서만 볼 수 있다는 오르골. 와, 오, 네. 오, 네. 그리고 치즈케이크입니다. 아, 자기 전에 켜놓으면 싹이겠네. 어, 탔나 이거 탔나. 아, 자, 자, 열심히 한번 해자. 고유진아 고. 도진아, 고고고고! 원장자가 먼저 하는 거야, 이런 거 원래. 언제부터 도유진한지 모르겠지만.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매력 포인트는 A. 하트 점. B. 목점. 키 아니야, 키? 에이, 이거는 이건 너무 귀하다.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일부러 반대로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딴 걸 들으실 수도 있어요. 야. 네? 아, 형 목젖이 어딨어요? 나 목젖 진짜 많았어. 지하 형, 이런 식으로 하기야? 아, 멋있어. 아, 그 조용히. 어, 조용히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약간 다 반대로 가기 될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더 유명한 것은 A. 감귤, B. 김진아. 아, 이거 뭐 쉽네. 당연히 이거 뭐. 5, 자, 4, 3. 아니, 그렇게 당하는 건 몰라. 아, 제주도 하면 김진아이죠? 아, 제주도 하면 감귤이죠. 아, 감귤 요정이죠. 어이없네. 아니, 재밌네요.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더 자신 있는 운동은? A. 족구. B. 클라이밍. 아, 안 돼요. 이건 뭐, 둘 다 못하는데? 어, 둘 다 못하는데? 그냥 뭐, 사람 많은 쪽이 더이지. 드디어 하나 왔다. 아니, 무슨 족구를 잘해요, 우리. 아니, 족구 진짜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클라이밍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시오. 자, 1번 문제. 더 좋아하는 음식은 A. 초밥. B. 고기. A 초밥, B 고기. 아... 네, 저의 정답은 B 고기입니다. 예! 아, 나 왜 이거 B 초밥이야. B 고기야. 나는 그렇게 몰랐잖아요. 야, 진짜 여기만 있어도 다 서로 안 맞았잖아. 무슨 낙하되는 그런. 나는 바비 형이 재밌게 초밥 할 줄 알았지. 다음 문제 주세요. 더 듣고 싶은 말은 A. 잘생겼다. B. 랩 잘한다. 아, 어렵다 이거. 랩 잘한다가 듣고 싶습니다. 예. 랩폰데 당연히 랩폰데 잘해야지. 경찰은 너무 웃겨.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자, 자신한테 더 해볼 만한 일은 무엇인가요? A.
준혜랑 공방 가서 우정 반지 맞추기. B. 자, 나 B 선택해. 일주일 동안 단식. 오? 오? 준혜랑 공방 가서 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아니야, 그래도 오 해. 아, 오. 4, 3, 2, 1. 준혜야, 반지 맞추겠어. 단식은 아니지. 단식은 아니지. 이 사람들아. 어? 이 사람들아. 내가 지금 여기 A 수고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네가 단식이라고 해. 네가 단식. 여기서 여기서 B잖아. B. 너는 반지 못 맞추겠다는 거지. 아, 지금. 준혜는 반지 못 맞추겠다. 야, 밤비야, 얘는 맞추기 싫대. 준혜는 지금 형의 마음을 거절한 거야. 맞추기 싫대. 아니, 나 착각했어. 오해하는 게 자, 있는데. 야, 준혜랑 친해지고 싶어. 네. 아, 그럼 요 가운데서 포가, 포옹 한번 해. 포옹 한번 하고 시작하자. 아, 그래. 이런 거 하니까 어색해지는 거야. 야, 이런 거 하니까 어색해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왜? 야, 너 갑자기 봐봐. 너 갑자기 뜬금없이. 비아이씨랑 이렇게 한번 포옹 한번 해줘. 어, 그러면은. 뭐, 아니, 이렇게 하니까 이렇지. 야, 한번 줘볼까요? 네. 아, 더 어색해. 야, 이거. 준혜 옷 빼니까 더 이상해. 아, 뭐지? 야, 한 번. 네가 먼저 와서. 어? 좀 빨리 해. 아, 야, 온 김에 이거 안 하죠. 어, 벨트를 왜 풀어, 뭐. 아, 진짜. 야, 야, 니네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거야. 야, 야, 숙소에서도 얘랑 나 얘기 많이 해. 오, 아, 그래, 그러면은 한번 알아줘. 그래. 어,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어색해져라. 아, 그냥, 그냥 안으면서 사랑해. 그래. 아, 이거 너무 간지러워. 야, 동영이랑 나 시켜봐. 아, 이거 안 하면 간지러워. 안으면 사랑해. 사랑해. 야, 이거 어려워. 왜? 자, 빨리. 하나, 둘, 셋. 아이, 뭐. 아, 쿨하게 합시다. 아! 아,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래? 봐봐. 기억은 사랑은 안 했어. 아, 사랑해 하는 거였어? 아, 어, 사랑해, 준아. 다음 겨울이 지나고 서머타임에 한번 합시다. 아, 어, 심장이 떨려. 우리 친해지길 바래 한번 해야 돼. 이거 친해지길 바래 한번 기획. 아, 한번 해야 돼. 아니, 친하다니까. 아니, 안 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쉬죠? 네. 더 듣기 좋은 말 A. 섹시하다 B. 노래 잘한다 어우 힘들다 이거 뭐 고민해 준혜는 보컬이 노래 잘해 섹시한 게 중요해 준혜는 섹시한 게 중요해 야 너 보컬이야 보컬이기 전에 남자야 아 그러면은 그거 듣고 싶지 섹시 어 한번 해줘 섹시하다 너한테 그래 누가 해주면 되잖아 너 진짜 섹시해 어? 이게 뭐가 어려워 어 뭐 어려워 어 한번 해줘 아 준혜야 너 섹시하다 너 진짜 섹시해 어. 해봐 하나 둘 셋 아이 섹시하다 아니 근데 이상한 구도로 만드니까 어색해지는 거라고 야 우리 알아서 할게 다음 문제 주세요 아이콘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 A 그렇다 B 그렇지만 아니라고 할 거다 이건 뭐야 어 애매해 애매하다 준혜의 성격 그렇다 해도 이거 아니야. 와. 준혜가 생각은 없어. 그렇게 한심한 애는 아니야. 근데 일단 그렇다. 그치. 어. 아니, 뭐. 짚고 뭐. 넘어가자. 그럼 누가 제일 못생겼어부터 1등까지 뽑아봐. 근데 일단. 와. 어. 찬우가 그래도 좀 유망주예요. 그래서 찬우가 1등. 아, 역시 준혜. 나중을 보아서 찬우가 1등. 그리고, 어. 아, 인형이 아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형 나한테 잘생긴 척했어 방금 와. 방금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저희가 돌리자마자 아 내가 언제 그런 아 조심제 안 돼 2등 과감히 저한테 주겠습니다 오. 아 3등은 이제 뚜렷한 이목구비를 자랑하는 윤형이 형 그리고 어 꼴등 진짜 기분 나쁘겠다 애매하네 이게 왜냐면 매력과 그런 거랑 다르잖아요 네. 지금 방금 꼴등 진짜 기분 나쁘겠다 해서 나랑 밥형만 아니야 라고 했어 꼴등 진짜 기분 나쁘겠다 아니야 매력과 그런 거랑 아니야 저는 근데 4등은 밥형을 주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했던 말이 있는데
아버지 제일 잘생겨 보였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래서 4등. 5등. 그냥, 아, 왜 이렇게 약간 살짝 어색해. 아, 그 뒤에 남은 애들이 너무 웃겨서. 그리고. 나 아니야? 어, 동혁이가 요즘 되게 잘생겨졌거든요. 동혁이 5등. 그래서 대망의 꼴등은? 그래서 뭐. 꼴등은 여기 피코타로 사는. 어쩔 수 없네요. 야, 진짜, 요만큼의 희망이 있었는데, 이걸 아, 이렇게 바꿔버려, 이걸. 아, 이건 진짜 썼어. 안 되는 건가? 괜찮아. 다음 중 더 좋은 것은, A. 밥이랑 단둘이 손잡고 10분 대화하기. 아, 왜 자꾸 이런 걸 왜? 왜? B.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왕복 2시간 약수터 다녀요. 어? 하, 애매해. 와, 이거 진짜 애매하다. 4. 3. 2. 1. 밥이 형이 손잡고 10분 대화하기인 거예요?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난 잡을 수 있다. 야, 밥이 형 A로 왔다, 지금. 야, 저 A! 아! 아유, 그래도 멤버인데요. 정이 없는데요. 아, 야.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어, 찬우. 뭔가 이렇게 때리고 싶다, 이렇게. 약간 뭔가 때려야 될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 비아이 씨는 다 맡기셨고, 찬우 씨는 다 틀렸어. 진짜요? 아, 확실히 한대 형이 준혜를 잘 알아. 내가 어떻게 널 잘 알지? 아, 바비 형 문제 저 다 맞췄죠. 내 문제. 방금 동혁 씨도 다 맞췄어. 어, 진짜요? 아, 말을 잘하네. 난 준혜 잘하지. 룸메이트잖아. 응. 네, 문제 주세요. 직업을 다시 골라야 한다면. 예? 아, 뭐야. A. 야구선수. 어, 아니면 B. 프로게임. 오! 와, 아, 이거 어렵다. 아, 이거는 무조건. 아, 이건 저는 요즘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 아니, 무조건. 진실로 해라. B. 프로게이머입니다. 예! 좀 짰네. 어휴, 나. 무슨 상황에서 잘 때려! 왜? 야, 요즘 너 계속 아니, 사실 거잖아. 요즘 제가 야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여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빴어. 진실성이 없어요. 야구선 사람 진짜 이건 그냥 괘씸죄 없어요? 아, 나, 나도 그래. 내 맘도. 네 맘만 있냐? 내 맘도 있다? 안 돼, 정말 진실되게 해야 돼, 이거. 진짜. 알았어, 알았어. 어, 진실되게. 결혼을 했는데. 괜찮았대. 오. A. 준혜가 남편이다. 와, B. 비아이가 시어머니다. 와, 이거는 진짜 어렵다. 결혼했는데 준혜가 남편이 어떻게 말이 돼요? 아, 그러니까 얘가 여자인데. 네. 아, 준혜가 시어머니인 게 더 고통스럽지. 아니, 준혜가 남편이다. 비, 비아이가 시어머니다. 예. 야, 너는 여기 와 있어야 했어. 네, 오늘 많이 왔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A. 폐가의 귀신. B. 녹음실의 비하인. 3. 2. 1. 네, B. 녹음실의 비하인입니다. 소리를 왜 내, 누가? 아, 저 귀신도 무서워하는데, 근데 여기서 녹음실의 비하인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치.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더 좋아하는 단어는 A. 열정. B. 노력. 와, 이거 되게 어렵다. A. 열정이 있는 거지. 열정이지. 노력은? 아유. 아, 근데 왜 윤영이 형은 질문도 윤영이 형스러워요? 진짜 진짜 겁나 진지. 갑자기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아요. 어, 이유 듣기 싫은데 별로. 어, 아, 알았어. 그냥 혼자 생각하면 안 돼.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더 자신 있는 것은 A. 요리. B. 식물. 와, 이거 헷갈리다. 둘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때리고 싶다. A 요리입니다. 그냥 단순하다고. 왜냐면은 제가 만들었던 요리 중에 멤버들이 맛이 없게 먹는 요리가 없기 때문에.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나한테 더 중요한 것은
A. 입술 보습. B. 디디디 불량. 와,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어렵다. 자, 가. 답은 A. 입술 보습.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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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이거 몰라? 윤영아, 솔직히 그거 립스틱 광고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테니까 한번 나한테 해줘. 날 좋아할까? 생각보다 넌 괜찮은 사람이야. 네, 큐 액션! 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가까이 있으니까 보기 무섭다. 이쪽으로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 나도 힘나고 싶어. 나 힘나고 싶어요. 저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잘하고 있어.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앞에서 온다. 네. 저 그네 타고 있을게요. 아, 떨려. 잘하고 있어. 그대로만 하면 돼. 와, 녹는다, 녹아. 와. 나 동혁이 문제가 너무 궁금하다, 난. 저도 제 문제가 궁금해요. 뭐가 나올지. 뭐야, 여기가. 야, 동혁이에서 좀 선방할게요, 제가. 동혁이는 다 알아, 우리. 야, 동혁아, 진실되기만 해라. 내가 찬우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였다. 멤버들은 나를 잘 안다고 믿어, 나는. 당연하지. 네, 문제 주세요.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A. 야식. B. 쇼핑. 5. 4. A. 야식. 왜냐면 난 지금 동혁이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야식. 너 그것도 몰랐니? 이렇게 몰라, 동혁이. 아우, 진짜. 야식. 너 언제 다 오는데? 돈을 준다면 당연히 나는 무조건 쇼핑인데? 그러니까 쇼핑을 난 하겠다는... 옷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쇼핑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쵸. 쇼핑은 포기를 안 하겠다는 거. 이제 내 필요 아니야? 문제를 이해를 못했구나. 너 분명히 이러려고 해야 돼. 바비요. 차이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문제 주세요. 아이고야. 더 자신 있는 헤어스타일은 오, A. 깐 동혁. B. 덥 동혁. A가 깐 동혁. B가 덥 동혁. B. 덥 동혁. 야, 이거 너 좀 많이 했다. 지금도 까고 있잖아, 너 지금. 아이고, 아이고야, 그게 말이 돼? A가 깐동혁이야. 당연히 안전빵은 덥동혁이지. 에이, 사람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너 때문에 꼴찌 된 거야, 네가. 네가 청개구리 같이 해가지고.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나는 아이콘에서 제일 애교가 많은 귀여운 멤버다. A, 그렇다. B. 그렇지만 아니라고 할 거다. 깔끔하게 인정하자, 동혁아. 그냥 깔끔하게 인정해. 그냥 깔끔하게 인정해, 동혁아. 아, 동혁하고 싶지 않은데. 인정합니다. A. 그렇다. 야, 얘 이걸로 때려. 봤어? 와, 준애만 안 때렸어. 준애 이거 때렸어. 얘 이걸로 때려. 맞아, 준애. 준혜 안 때렸으니까 세게 한번 때려. 아, 이렇게 하다가 때렸어. 준혜에서 자 일단 내가 마지막 차례인데 이대로 못 넘어가. 알았어. 자, 아, 잠깐만 그 전에 이제 눈빛 교환 한번 하고. 아, 뭘 눈빛 교환을 왜 해? 자, 세게 한번 때려. 셌다. 아, 내 차례구나. 너는 내 취 향저격 내 취 향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아, 마지막이네. 자, 문제 주십시오. 아, 아팠다. 자, 나의 매력 포인트는 A. 호수 같은 눈. B. 앵두 같은 입술. 에이, 호수 같은 눈. 앵두는 무슨 앵두는 앵두다, 앵두다, 앵두다. 제가 또 동공미남이란 소리를 많이 들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즘도 좋습니다. 제 이거로 알기 좀 그렇지만 네. 이제 다음 문제 주시죠. 물에 빠졌을 때 먼저 구하고 싶은 것은? 네. A. 오방이. B. 바비. 어? 네? 바비요?
바비는 왜 구해? 아, 나 이거 이거만 말할게. 나 푸 있잖아. 푸가 빠져도 난 널 구할 거야. 에이, 그래도 야 사람이지. 자, B 바비. 네. 아, 지금 멤버를 아우. 멤버를 아우 정말. 아, 이거 운동장으로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바비 형은 수영할 수 있잖아. 근데 나 차로 이동할 때 한 얘기가 너무 웃겼어. 바비는 왜 구해? 왜 구해? 날 왜 구하냐, 님마. 아, 형 수영 잘하니까. 김진환 여기 왜 있었어? 아, 너무 아프게 때려서. 아니,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아프게 때려. 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아, 좋아. A. 체육 선생님이 진환. 어? B. 영어 선생님이 윤영. 누구한테 뭘 배우는 게 있잖아, 지금. 누가 더 좋냐고요? 나 체육 잘해요. 지금 다 이쪽이 있지? 영어 선생님의 윤영. 아, 웃기거든. 아, 재밌거든. 나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윤영이 형 영어 하나 듣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Hello, everyone! 예! 방금 해줘. 야, 나, 야! 나 준영이랑 포옹했어. Let's have fun 해서 한번 해줘. 어렵다고. 아, 오늘이 맞네. 영어 선생님처럼 얘기해. 그래. 자기 소개하고 Let's have fun tonight. 이름도 말해주고. Hello, children. 와! 뭐라 그러고. Let's have fun tonight. Wow.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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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children. Hello, children. Hello, childre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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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향적여, 내 치. 향적여.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 하나 말해줄게. 여기서 잘하면은 바로 주세요. 네? 그래요? 바로 분명히 접어치기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두 번째 게임은 칭찬 타임 너 나와 입니다. 아, 또 사람의 장점을 잘 봐. 또 재밌는 그림 나오겠구만. 이거, 근데 이거는 1등을 어떻게 정해요? 와, 차도 잘생겼다. 야, 얘 누구냐 얘. 이 사람 누굽니까? 왜 진해를 이렇게 급격히야? 이번 게임의 상품은 부모님에게 선물이 바로 가능한 효자템. 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공진단입니다. 120만 원이요? 공진단은 짱이지. 아, 근데 이 변했을 매달 이상한 거 주시다 봐. 네, 와, 나 진짜 난 그때 우리 진짜 야, 엄청 고생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건 진짜 좀 탐난다. 야, 한번 열어보면 안 돼요? 와, 고맙습니다. 딱 있어, 효자. 내가 이긴다, 이번에.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해야 돼. 이건 좀 이겨야 되는데. 사실 칭찬 잘하는 멤버가 있어, 우리 팀에? 나 잘해. 아, 동현이 형. 나 잘해. 나도 잘해. 넌 아니지. 왜, 뭐요? 너는 비판적이잖아. 아, 비판적도 아니야. 비난적이잖아. 비난적. 악평가. 아니야. 해보자. 아, 준대도 나오셔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놓고 나오면 돼. 이거 놓아요? 네, 놓고 네. 나오셔가지고. 쟤 누굴 몰라. 바비한테 너 나와 해서 하는. 아니, 너무 왜요? 와, 얼렁뚱땅. 근데 네가 근데 여기서 바비를 선택을 안 하잖아? 그럼 진짜 어색한 사람이야. 아니, 그래. 뭐라는 거야? 아니야. 그리고 네가 아까 뭐라 그랬냐? 뭐야, 10분 동안 손잡고 얘기하고 싶어 그랬잖아. 아니, 그게 안 어색한데. 그러니까 얘가 생각했을 때, 공격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이 사람. 평소에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꼽아가지고 내가 칭찬을 잘해주면 내가 올라가겠지? 아, 그리고 응. 원래 평소에 칭찬에 관대. 그래서 그래 봐봐. 나 이래서 더 의미가 없지. 바비 형이 저렇게 한국말 잘하는 거 처음 봐. 어? 근데 되게 방금 논리정연했어. 아, 왜냐면은 바비 형은 칭찬에 관대. 그래서 별로 약간 해도 감흥이 없을 거야. 아니, 제 결승에서 만날게요. 야, 우리 그림이 자, 저는 좋은 야, 그림을 위해서 바비 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어색해, 알겠지? 아, 60분 동안 손 못 잡아. 아, 그래, 그건 야, 아니야. 됐지? 그건 아니야. 야!
실하긴 한데 60초는 아니야. 60초는 좀 그래. 야, 우리 그런 그림 만들어가는 세상 아니겠어? 어. 원래 제 자유잖아요. 제작진 분들 봐. 아, 준의 자유야. 준의 네 자유야. 하나, 둘, 셋. 비아이. 오? 왜냐면 비아이가 칭찬을 안 해. 아, 이거 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안 하니까 칭찬을 하면은 더 약간 그게 있을 것 같아. 무슨 칭찬해야 돼? 막상 또 앉으니까 좀 그러네. 와, 진짜 아, 비슷한 애들끼리 아,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와, 이거.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야? 뭘 먼저 떼? 눈 먼저 떼지 마. 눈과 손 떼기 없어요. 어? 어, 눈 떼면 안 돼. 근데 한 번도 안 빼는 거 아니잖아. 극한 눈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어, 비하인은. 할 게 없는 거야. 목을 잘 쓰고. 참 리더십이 많구나. 그게 다야? 아, 그랬구나. 한 방에 쏟아붓는 건 아니잖아. 그래, 그랬구나. 어, 정말. 어, 너 진짜 씻는 것도 잘 씻고 발냄새도 안 나는 네 모습에 진짜 나는 항상 감동하고. 야, 디스야, 이거 판정 잘해줘야 돼. 이거 판정해 봅시다. 아, 왜. 아, 판정해 봅시다. 진심으로. 아, 그래. 어, 그리고 진짜 너는. 아, 너 해. 아, 그래. 여기까지. 뭐 비하인은 일단은 정말 상냥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그런 멤버들 이끌어나가는 그런 모습. 특히 녹음할 때나 이럴 때 최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못해도 잘한다 해주는 그런 얼마나 상냥함. 보고 배워야 될 것 같다 진짜. 너는 진짜 평소에 칭찬을 또 많이 하잖아.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해야지. 힘을 많이 받아. 너 진짜. 아니 어렵다. 난 참고 진짜 칭찬 한번 했어. 그래, 이거는 이게 맞아. 어, 왜? 난 진짜 칭찬을 한 번이야 됐잖아. 어, 왜냐니? 한 번이야 됐잖아. 야, 그게 칭찬이야? 발냄새가 안 난다. 그게 무슨 칭찬이야? 어, 난 진짜 진심으로 칭찬해줬어. 네. 자, 이거 봐주세요. 제가 이겼습니다. 와. 제가 더 착합니다. 비하이보다. 네, 산호군 나오셔서 너 나와 하시면 됩니다. 야, 근데 이거 내가 느꼈는데 누구여도 부담스럽다, 진짜 이거. 감동적으로 한번 갑시다. 응. 형 나와요. 야, 칭찬하고 싶은 게 많았어, 지난해. 저는 형이 진지할 때 진지하게 저희한테 뭔가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이렇게 하자! 라고 말해줄 때가 제일 멋있어. 근데 가끔씩 너가 우리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할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제일 속 깊고 우리 마태 형을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어. 저 밥 먹을 때도 항상 뭔가 이렇게 의견 조합이 안 될 때 형이 딱 뭐 그런 사소한 거에서도 형이 딱 마태 형들답게 정리해주는 모습이 멋있어요. 나는 그냥 막내인데 항상 패기 있게 네. 형들 가끔 때려가면서 진한이 형 가끔 방에서 누워있을 때 엉덩이도 때리면서 엉덩이도 때리면서 형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주는 모습 너무 고맙고 근데 정말 그게 난 진심으로 형과 어쨌든 형과 막내잖아. 참 가까워졌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가 날 부른 거잖아. 참 고마워. 아, 이게. 이러면 안 돼요. 네? 빨리 다시 들고 가서. 너무 공감을 했어. 아니야. 나 아니야. 너의 장점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해서. 나 뭐 하나, 둘, 셋 하면 되나? 하나, 둘, 셋. 역시, 날 알아주는 건 인형이 형밖에 없어. 아, 근데 찬우는 진짜 진심으로 한 건데. 나 진심으로 한 건데. 약간 이. 맞아. 진지한 진심. 그 진심 어린 마음에 지금 찬우 들었어. 아, 나도 중간중간 장난은 쳤지만, 어쨌든 내가 이겼잖아. 아, 여기서. 동혁군을 부르시면. 네. 아니야, 제가 할게. 아니야, 제가 왜 그래요, 자꾸. 아, 너가 인형이 재밌게 왜 못 잡았어. 인형이 형. 아, 근데 이미 뭐, 나만 이런 중청군이야. 아, 내가 여기 앉아야지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인형이 형. 나는 근데 솔직히 고민했어. 왜? 바비하고 동혁이가 칭찬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동혁이로 할게. 아, 동혁이 하면 내가 질 것 같아서. 앉아있어. 부전승이잖아, 저거. 그럼 생각해봐. 바비 형이랑 나랑 이렇게 하면 누가 이겼다 할 건데. 뭐 누군가 이기겠지.
근데 진짜 둘이 제일 상냥하고 마음씨가 좋아서 우리가 제일 많이 놀리는 둘이야. 그러게. 자, 손잡고 시작. 아, 동혁이는 항상 멤버가 무슨 잘못을 하건 자기 생각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런 마음 너무 보기 좋아. 약간 꼭 한번 만나고 싶다 같아. 이영이 형은 깜짝아. 일단은 나는 윤영이 형을 보면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보다 형인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다시는 팀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윤영이 형을 통해서 더 약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여러 번 있어요. 나는